2022년 고2 모의고사 9월 35번 전체어른과 관계없는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체어른과 관계없는 문장, 선생님이 이거 뭐 내신 공부니까 관계없는 거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놨다. 자, 그리고 원래 이렇게 전체어른과 관계없는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 단락에 어떤 소재를 제시하고 있어. 그래서 이 단락도 마찬가지로 이 단락에 이제 소재가 제시되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taking a stand. 자, 여기서 stand, 명사로 쓰면 입장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입장을 취하는 거야. 입장을 취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단락의 소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단락은 계속 입장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야. 그러니까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B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A는 B다의 단락 구조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볼게. 그리고 변형 문제 미리 얘기를 하면 원래 이 전체론과 관계없는 문장이 원래 이제 순서 문제 아니면 문장 넣기 문제 이런 걸로 변형이 잘 되는데 이 단락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아. 자, 말 그대로 A는 B다라는 그런 단락이잖아. 그래서 이런 단락이 잘 나오는 게 빈칸 문제 굉장히 잘 나와.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제 문제 그런 식의 그 변형 문제로 훨씬 잘 나온다는 거. 뭐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하는 것은 이제 빈칸 문제라고 하겠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뭐냐? 자, 입장을 취하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횃불이 되기 때문에 자, 누구에게? 그러한 개인들에게, 어떤 개인들이야? 바로 당신의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부족, 그리고 당신의 청중들인 그러한 개인들에게 네가 횃불이 되기 때문에 입장을 취하는 게 중요하단다. 그러니까 입장을 취하는 게 뭐 때문에 중요하다? 너와 관련된, 그러니까 너의 관계된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횃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야. 자, 너무 제너럴한데 이제 아래쪽을 읽어가면 이 말이 무엇인지 좀 더 뚜렷해질 거야. 자, 그래서 When you raise your viewpoint up, 네가 너의 관점을 들어올릴 때, 이 얘기는 너의 관점을 제기할 때, 들어올릴 때 뭐와 같이? 깃발과 같이. 그러니까 너의 관점을 깃발과 같이 들어올린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바로 입장을 취하는 거야. 입장을 취하는 거. 그치? 자, 네가 너의 입장을 취할 때 사람들을 알게 된다는 거야. 자, 뭐 where to find you? 어디서 너를 찾을지를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한 예로 우리가 뭐 스포츠 프로야구 팀이 10개가 있잖아. 자, 그 중에서 나는 롯데자이언츠를 지지합니다. 딱 이래놓으면 어떻게 되니? 이제 야구장 가서 아, 너는 야구 경기가 있을 때 누구 경기 야구장에 갈지를 알게 되겠지. 그지? 어디서 너를 발견할지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야구장에 가서도 롯데 응원석이 있고 예를 들어서 상대편 뭐 LG라든지 뭐 해태라든지 응원석이 있잖아. 그러면 나를 어디서 찾을지 알게 되잖아. 바로 그 얘기야. 입장을 표면했을 때.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된다? 바로 rallying point. 밑에 나와 있지? 집합지점이 되는 거야. 바로 너가 입장을 밝힘으로써 너와 입장을 같은 사람들을 너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으게 되는 그런 집합지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의 관점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입장을 취하는 거지. 이게 다. 자, 그것은 허락합니다. 뭐를? 바로 prospective, 장래, 그리고 current, 현재 고객들이 오형식이다. 알도록. 뭐를 알아? You don't just sell your products or service. 네가 단지 너의 상품과 서비스만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뭐 물건을 팔고 있는 어떤 마케터다. 그러면 어떤 뭐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단지 돈 벌려고 물건하고 막 상품만 파는 게 아니다. 너는 뭔가 다른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너가 이걸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 너의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바로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런 인상을 준다는 거야. 바로 고객들에게, 장래 고객과 현재 고객들에게 이 얘기지. 자, 그래서 최고의 마케팅은 is never just 단지 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최고의 마케팅이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야. 입장을. 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지. 그럼 입장을 취한다는 게 뭐냐? Showing an audience. 청중에게 보여주는 거야. 왜 그들이 믿어야 하는지. 뭐를?
당신이 마케팅하고 있는 것을 왜 그들이 믿어야 하는지 뭐 할 정도로 충분히 바로 그것을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원할 정도로 당신이 마케팅하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하는지를 청중에게 보여준다는 거야. 자, 단지 뭐 때문에? 그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무엇에? 그들이 당신이 하고 있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당신이 마케팅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야. 뭐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장을 취한다는 게.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장을 취했어. 입장을 취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동조를 하는 거야. 그 고객들이. 그렇게 되면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네 제품을 산다는 거지. 사실 네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더 비싼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나는 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환경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기금으로 이 제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를 환경기금으로 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치자. 그래 놓고 원래 원가는 뭐 한 1,000원짜리인데 10,000원 이래가지고 파는 거야. 사실 다른 동종 제품 5,000원에 파는데. 근데 막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너무 비싼데 두 배나 비싸잖아. 하지만 환경을 위해서 기여하는 이런 회사 제품을 사야 돼 하면서 그 비싼 돈 주고 산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다? 최고의 마케팅이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일단 갈게. 상품은 can be changed. 바뀌거나 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뭐 바꾸거나 조정되어질 수 있다. 만약 그것들이 기능하지 않는다면 당연한 거지. 상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하지만 rallying points, 그 집합지점은, 자, 우리 집합지점이 뭐라고 했지 위에서? 이게 바로 taking a stand야. taking a stand가 집합지점이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바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뭐와? 바로 네가 하는 것 이면에 있는 그런 가치와 의미와 나란히 서 있다. 그지? 그러니까 입장을 취한다는 게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뒤에 있는 어떤 가치, 그 행동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가치와 의미를 가리킨다는 거야. 바로 그 입장을 취한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입장을 취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 적용됐을 때 정말 최고의 마케팅 방법이라는 거지. 좀 내용이 들어왔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야. 쉽게 아까 선생님이 그 환경적인 제품이다 해가지고 했을 때 사실 다른 제품보다 훨씬 비싸게 팔면서 막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먹는 건데 사실 세상에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 사실 뭐 한 우스갯소리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 소비자들은 사실 현명해야 돼. 이렇게 입장 취한다는 거에 그냥 휙휙 넘어가면 안 돼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벅스 가면 이러잖아. 환경을 중시한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 이제 테이크아웃을 했을 때 이제 테이크아웃 그 커피를 주잖아. 그 플라스틱 컵에 들었거든. 그런데 그 환경 취지라고 하면서 이제 빨대를 종이 빨대를 주는 거야. 종이 빨대. 그러면서 이게 환경 제품이래. 아니 커피는 어디에 들었어? 지금 커피는 플라스틱에 들어있다니까. 근데 이 고객들이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더 비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비싼 값 주고 그거 사먹는 거야. 왜? 나는 이 환경에 동참해. 환경보호운동에 나는 도참할 거야. 이렇게 빨대를, 종이빨대를 먹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아니, 씨, 커피는 플라스틱 컵에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벗겨 먹는 거야, 사실 소비자들을. 근데 이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용해 먹지. 그지? 그런 게 의외로 많다. 괜히 뭐 환경보호에 기여한다. 뭐 자연보호에 기여한다 이러면서 가격 비싸게 빵 때려놓고. 그지? 돈 다 벌어먹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참 많아. 그래서 약간 뭐 이거는 곁다리 얘기였지만은 어쨌든 너희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다. 자, 어쨌든 우리가 뭐 내신 공부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 단락은 뭐에 관한 거야? 바로 입장을 취한다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입장을 취하는 것은 뭐다? 어떤 집합지점이 된다. 그리고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 청중들에게 네가 무엇을 판매하는 것을 마케팅하는 것을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자 뭐다 원할 정도로 그들이 너가 마케팅하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지. 그지? 이런 부분이 이제 빈칸에 특히 좋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이 네가 하고 있는 것에 동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하고 있는 그 환경운동에 동의를 하니까 내가 비싼 값을 주고라도 너희 거 사먹을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 집합지점, 집합지점이 뭐라고 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로 네가 하는 것 이면에 있는 가치와 의미와 나란히 서 있다, 동일선상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빈칸이 괜찮지. 그래서 빈칸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이 부분과 바로 이 부분,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빈칸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뭐 어휘 문제 억지로 내려면 뭐 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고 그냥 제일 좋은 게 이제 빈칸과 주제 정리해둔다면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5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